맞아, 지파이. 내가 찾아보고 왔어. 그러니까.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 네? 어때? 어때? 아, 너 자꾸 이겼지. 내가 더 길지. 네가 길지. 在台湾找到合我胃口的料理，是贵难民家。여기가 야시장이야? 그렇다고 할수 있지. 완전 그 푸드트럭들만 모여있는데. 그렇지, 그렇다고 할수 있지. 그렇다고 할수 있어. 너뭐 먹고 싶었다면 지파이랑. 아, 맞아, 지파이. 내가 찾아보고 왔어. 그러니까.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 무조건 없을 수가 없어, 야시장마다 지파이는. 지파이 엄청 크던데? 근데 여기 야시장 좀큰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름, 근데 보통 이 정도의 규모긴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살짝 좀더 크고 좀 다양한 것들이 많다.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 근데 주디 언니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디를 왜 찾아, 갑자기? 주문 우리가 못하니까. 주문을 왜 못해? 난 못해. 언니 할수 있어? 당연히 할수 있지. 왜 주디를 왜 찾는데? 왜? 언니 못하잖아. 나할수 있어. 나 중국말 할수 있어. 또 샤워 치면 알면 돼. 그리고 내가 몸짓과 모든 액션을 다 통해가지고 다 주문해줄 수 있어. 아, 바디랭귀지. 다 통해, 그런 거. 그거 하나면 다 통해. 이거. 이거. 잠깐, 이거. 그렇지. 또 샤오첸 하면 돼. 또 샤오첸. 그럼 나도 할수 있겠다. 기억하고 네가 이따 한번 해봐. 또 샤오첸 얼마예요? 또 샤오첸. 근데 솔직히 그거 안 해도 돼. 그것도 다 앞에 붙어있어, 얼만지. 근데 만약에 못 하겠잖아? 그러면 주디가 사실 여기 이미 와서 먹고 있어. 뭔가를 배고프다고 먹고 있어가지고 진짜 못하겠으면은 부를 수 있지만 안 부를 거야. 안 부를 거라고. 좀 걱정되는데.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원래 이렇게 야시장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기에 하나의 문화잖아, 야시장이라는 게. 어머! 어, 쟤 무슨 저기 바로 있어! 주디가, 야, 나 오늘 너안 찾는다 그랬는데. 아, 나 오늘 너안 찾는다 그랬는데 도착하자마자 찾게 됐잖아. 또 샤오친. 안 와. 안 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해? 소세지 먹으려고? 그럼 주디가 우리 것도 사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갑 안 갖고 있을 거. 아이들 나 갚으니까 알아서 먹으라잉. 알겠어. 일단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안녕. 바이바이. 안녕. 뭐 먹어? 근데 너네 지금 뭐 먹어? 샹구. 맛있겠다. 아,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소세지. 아, 나 목말라. 목마르다고? 나도 음료수 먹을래. 샹구? 샹구? 아니, 오자마자 막 무슨 목이 마르대. 아, 튀김도 있어. 오징어 튀김도 너무 맛있어, 여기. 어떻게, 오징어 튀김 살까? 사자. 아, 나 오징어요. 모르는데. 큰일 났다. 나할수 있어. 나 중국말 할수 있어. 또 샤워치면 알면 돼. 나 지금 이것도 먹고 싶고. 알겠어. 알겠어. 하나 먼저 해봐. 너 진정해. 아, 가봐. 우와, 튀김 대박이다. 이게 오징어 같은데? 맛있겠다. 그치? 오징어 먹자. 야, 뭐야, 큰일 어떡해. 났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캄보동인데 다 중국어로 써 있잖아. 미야. 짜봐. 호사. 리어스. 오케이. 너 동전 꺼내봐. 여기 있다. 60. 너가 내면 돼. 60이야. 알았어. 맛있겠지? 후추 빠져세요, 어떡해. 왜 빼? 나 후추 싫어. 아, 라, 무스. 야, 봐봐. 다살수 있다니까. 별거 아니지? 또뭐 먹고 싶은데 말만 해봐. 나 탕후루. 그러면은 이거를 먹고 나올 때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는 그래. 거지. 谢谢. 보자. 나한입 먹어봐, 너. 먼저. 난 아는 맛이니까. 뜨거워? 응. 빨리 먹어봐, 맛있어? 빨리! 어때? 내가 아는 오징어 튀김이 아니야. 가루가 좀 특이해. 너무 맛있긴 많은데? 이거 먹지 마, 그러면.
근데 원래는 플럼가루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플럼이 중국어로 뭔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근데 이거 완전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 이거 봐,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튼실하다니까요. 먹을 수록 맛있는데? 그래. 돌아다녀볼까? 응. 우와, 진짜 처음 봐. 게임하는 거. 볼이 던지는 건가 봐. 해볼래? 어. 아, 량거는 이거? 량거는 이치? 량거 이치. 이치, 이치. 거의. 아, 또 샤첸. 이발. 먼저 걸면은 끝인 거야. 먼저 거는 것보다 많이 걸는 거 하면 안 돼? 많이는 많잖아. 근데 이거 거는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이거 돼지 뽑아가지고 안지션 줘야겠다. 돼지. 별명 돼지거든, 걔. 그거 하면 줘야겠다. 귀엽네, 저거.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걸어줄게. 나 저기 끝에 있는 거, 제일 비싼 거. 미친 거 아니야? 제일 맨 끝에. 할 수 있어. 뭐해? 바보를 뭐라고 하더라? 뻔딴. 뻔딴! 와! 어때? 뻔딴. 어때? 야, 기다려봐. 딱 기다려봐. 딱 기다려. 근데 일자로 안 날라가고 자꾸 이렇게 날라가. 어, 야, 맞지. 봤냐? 어? 나 아직 안 걸렸어. 아, 어떡해. 세븐치. 손이 꺾어서 다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창피하다. 야, 니 빨리 해. 말하지 말고 너가 해봐. 야, 어떻게 저기 튀기는 데 들어가냐고. 미친 거 아니야? 내 해볼게, 내가. 장난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야, 앞에 있는 건 나도 가겠다. 야, 어떻게 가까이 있는데 못해? 가까이 있는 게 더 어려워. 어이, 걸릴 뻔했는데. 역시. 이거 와, 귀엽다.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대박인데? 나 가지고 싶은 거 정했어. 뭔데? 나 고라파덕. 야, 여기 고라파덕. 아니, 이게 이미. 아니야? 이게 고라파덕이냐고? 아니구나. 아, 고라파덕 못생긴 걸 가져, 왜? 너가 못생겨서 못생긴 거 갖는 거냐?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갖자. 그래, 예쁜 거. 내 거. 라빤! 저거. 카이마. 야, 빨리 이제 막 해봐, 같이. 아! 어! 아! 못하고! 나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내 것도 해줘. 야, 고라파덕. 뭐, 고라파덕? 기다려봐.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돼. 우리 주디한테 줄 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술은 내가 해볼게, 멀리. 그래. 이거 못 잡고, 못 잡고. 야, 잘 좀 해. 여거. 응, YN 여거. 야, 너 주디한테 빨리 사과해. 주디한테 가쁜 사과. 야, 빨리 사과해. 얘가 못 떴어. 나 이거 이만큼 떴거든? 얘 근데 하나도 못 걸었어. 주디 언니 이제 건강 챙기고 금주하는 거 어때? 아, 너무 열심히 게임했다네. 야, 내 소리를 하스들었더니 목이 너무 마르다. 너무 열심히 해서 좀 더워졌어. 왠지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지 않아? 어, 망고? 망고. 망고. 이거. 이거. 한 걸로. 네. 谢谢. 多少钱? 70. 내가 낼게. 우리 근데 진짜 알뜰하게 잘 논다, 그치? 근데 너무 재밌어. 너 대만에 살 생각 있어? 언니랑? 어. 근데 나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치? 나 완전 대만의 매력에 빠져버렸잖아. 이런데 맨날 가서 내 밤에 가서 놀고 팽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산책시키고 예쁜 공원 가가지고 난 이제 그런 로망이 생겼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너무 달고 너무 시원해. 대만에 그리고 과일이 진짜 달아. 너 대만에서 과일 먹어본 적 없지 아직? 진짜 엄청 맛있어. 내가 진짜 대만 과일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다 맛있어?
달아. 이게 좀 더 덥다 보니까 과일들이 좀 더 전반적으로 단 것 같아. 야,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자. 우리 오징어도 에피타이저로 먹었고 게임도 했고 음료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근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언니가 좀 늙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야, 늙은 게 아니라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 지금 내가 땀이 뻘뻘 나. 여기 땀이 흐르고 있어. 더우니까 이제 그냥 맛보기로 야시장 체험은 이 정도로 하고 날씨 좋을 때 네가 한 번 더 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이거 먹으면서 버텨봐 언니. 가보자. 근데 여기 한국어로 써있어. 삼겹살 김치를. 헐. 아, 나 김치 뿌시와. 근데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돼. 이렇게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해. 안 먹을 수도 있지. 난 대만 음식 먹을 거야. 다이메 샤난. 몰라? 그냥 주문해. 네가 해. 내가 해볼게. 이거. 야, 진짜 신기해. 안에가 김치고 밖에가 고기인가 봐. 나는 밖에만 먹고도 줄 거야. 근데 대만에도 약간 아니, 밖에만 먹고도 줄 거라고. 원래 그러잖아. 대박.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대박이야. 야, 빨리 그리고, 먹어봐. 네, 대만에서 김치를 보다니. 어때? 똑같은데? 오뎅 같은 거 같은데? 아,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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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고기랑 안에 통통한 오뎅이 씹혀. 나 너무 맛있어서 콧물 나왔어. 뭔가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한국 맛이야. 맞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진짜 김치가 마음에 들어. 와, 근데 이거 지금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맛있다. 야, 근데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늙었어. 진짜 늙었나 봐. 내가 오면서 앉아있는 데 있으니까 걸로 가자. 아, 가자. 아니, 내가 일단 주문을 해볼게. 언니 혼자 괜찮겠어? 야, 너나 네 걱정이나 해라. 일단 먹고 있어. 아, 이거 가져와. 잘 사와, 많이. 맛있는 거. 어이가 없네. 언니. 어, 그냥 지나가. 언니. 우리 이거 삼겹김치롤. 어? 잘 시켰네. 그리고 게임해가지고 이것도 따고. 네, 뭐냐? 이거는 오징어 튀김. 근데 준혜 언니 그 술 따주려고 던졌는데 못 땄어. 한 번 더 해야겠지? 잘 먹고 가볼게. 이렇게 포장마차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푸드트럭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 케이스 팔고 옷도 팔고 사람도 엄청 많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거에 감동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간판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딱 삼겹 김치롤 적혀 있어서 아, 한국인을 위해 이렇게 해줬구나. 감동이다. 이거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 한국인은. 한국 김치 이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 야, 김치가 무슨 만든 거냐? 김치는 담그는 거지. 근데 음식 어딨어? 아, 너 못생긴 애들 안 준대. 그러니까 언니가 갔으니까 언니가 못생겼다는 건가? 주디가 했거든. 아, 여기다. 우스. 여기 먹어본 적 있어? 난 많이 먹어봤지. 너 아까 뭐라 그랬냐? 언니 못생겼다. 네가 더 못생겼거든. 어때? 아직 안 먹었는데. 빨리 먹어, 그러면. 어때? 아, 이거 안 씹었는데? 아니, 안 씹었는데. 아니, 뭔가 소스가 안 뿌려져서. 소스 같은 게 없어서 나는 밍밍할 줄 알았는데. 아,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알겠어. 아이씨, 잡았는데 가져가면 어떡해. 짜증나. 나는 볶음 오뎅이 제일 맛있어. 거짓말하지마. 진짜요? 너 아까 이거 맛있다며. 근데 얘가 너무 사야. 너 이거 맛있다며. 이것도 맛있어. 이거 먹지 마.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 걸 맛있다고 안 하고 대만 걸 더 맛있다고 안 해. 너 대만 사람이 없지? 응. 아, 너 자꾸
이겼지. 내가 더 길지. 내가 길지. 내가 더 빨랐지. 솔직히 주디야, 네가 얘기해줘. 아, 저 뻥치지 마. 이거 비디오 판독. 아, 이거 안 돼. 비디오 판독. 잠깐만. 뻥땅. 비디오 판독 해줘. 뻥땅. 뻥땅. 이거. 나자지. 어, 신짜이. 谢谢。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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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후루, 탕, 탕, 후루루루루. 어때? 맛있어? 응. 이거는 뭐야? 이거 뭐예요? 너 먹어봐, 이거 또. 블루베리 같아, 내가 봤을 때. 뭐야? 응. 건포도? 아, 건포도. 진짜 대박. 빨간고띠 진짜 맛있어. 好吃吗?好吃. 와. 한국 거보다 더 맛있어? 진짜 야시장 너무 가고 싶었는데 데려와줘서 고마워. 여기가 진짜 좋은 야시장 같아.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맞아. 대만 분들의 인심이 진짜 엄청 착하고 마음에 들어. 너무 친절해. 이거 진짜 특이해. 나 진짜 한국에는 없는 거잖아. 바이바이. 그리고 나 오늘 알아봐 주셨잖아. 캬캬. 어때? 너 저번에 나한테 언니 여기 알아보는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없대? 아무도 없대? 이랬잖아. 어때? 한 명 있었네. 이제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열 명이 되는 거야. 인정. 짱.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We'll be right back.